회사 오빠의 집 구경을 하러 왔어요. 여기는 타운하우스예요. 캐나다의 타운하우스. 하우스인데 다 똑같이 생겼죠? 포세일인데 오늘 거래 완료됐대요. 가보겠습니다. 너무 깨끗한데? 들어가면 차고가 있대요. 그리고 올라갈게요. 스토리지 룸이 있어야 돼. 짱이고, 여기는 부엌인가요? 오, 진짜 모델하우스 같아. 드라마 세트장 같아. 여기는 오. 주방도 너무 예쁜데? 수납칸이 중요하다고. 아, 이거는 디시워셔? 남의 집 냉장고.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말도 안 돼. 어머, 크림치즈가 몇 개야? 아, 이게 그 샐러드, 감자 샐러드. 여기는 뚜두두둔둔 화장실. 창고? 에어컨이랑 보일러랑 세탁기. 오. 물탱크. 물탱크? 예, 뜨거운 물탱크. 이거 오빠 집이에요. 스테이지 갖고 올려드리는 것 같아. 스피커랑 이런 거. 진짜 오래됐구나. 되게 오래됐다. 근데 여긴 나는 요 나무로 된 거 예쁜 거 같아, 이거. 나무라서. 그러면. 네, 다시 위로. 여기도 창고? 어, 뭐야, 방이 되게 많다. 오, 잘 꾸며놨어. 대박. 되게 바닥도 푹신푹신해. 이거 원래 깔려있는 거예요? 어머, 예쁘다. 오호, 좋다. 이렇게 옆에 또 방이 있어.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욕조가 있어. 검정색으로 돼서 예쁜데.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 귀엽다. 여기가 큰 방인가? 대박. 오, 여기 창문도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다.
화장실 화장실 집에 세 개나 있어. 여기는 샤워 부스랑 똑같이 이렇게 있네. 여기는 흰색으로 달았네요. 작은 미니 드레스룸이 있군. 다 봄! 다 봤어요! 예쁘다. 그래서 이 집은 얼마에 팔렸나요? 79만 1000불에 팔렸어요. 79만 1000불이요? 네. 원래 여기 저번에 마지막으로 팔린 집은 얼마에 팔렸다 했죠? 79만 5000불. 아, 그 4,000불 낮게. 4,000불 동네 집 가서 낮췄어요. 그 토론토의 시세에 비하면 어떤 건가요? 여기는 관리비가 조금 있거든요. 예. 관리비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싼 것 같은데 관리비가 없으면 더 비싸죠. 토론토는 80만불 이하는. 그럼 관리비는 얼마예요? 아, 22만 원. 여튼 이 집은 팔렸습니다.